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여기는 충주시 교현동이고 앞에 보이는 공원은 충주도심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그래서인지 이름이 대감이 공원인데요. 1.6km의 산책로를 비롯하여 어르신과 청소년을 위한 각종 운동시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들이 갖추어져 있고요. 특히 전방 100여 미터에는 어르신들이 한번 들어가시면 점심 해결하시며 하루 종일 놀다 오실 수 있는 노인 복지관이 있네요. 오늘은 여러분께 철거 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면 가성비 좋을 미니미니한 주택을 소개드릴 건데요. 그 주택이 요 라인에 위치하는지라 지금 바쁘게 걷는 중이고요. 여러분께서 보시기엔 요 골목이 좁아터진 게 깐이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3m 도로로서 2.5톤은 몰라도 1톤 트럭은 가뿐히 통과합니다. 능소화가 피어있는 요 주택인데 골목길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고 들어가야겠네요. 628-202 소개주택이고 소개주택을 포함한 6가구가 628-192 골목길을 사용 중인데요. 628-192 지목이 도가 아닌 대로 되어 있죠. 토지대장상에도 개인 소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청에 사유를 물으니 50여 년 전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로의 편입에 누락이 된 듯 싶다네요. 그러면서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시청에 도로로의 편입을 신청하면 검토해서 변경 절차를 밟겠다고 하고요. 현재 토지대장상의 소유주와 그 절차를 논의 중에 있는데요. 시청에 현 상태에서 628-20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려면 628-19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물으니 신축은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답변이었고 당연하겠지만 리모델링은 자유로이 진행해도 된다는 답변이네요. 지금까지 무려 근 50여 년 동안 이 점에 대해 태클을 거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데 그게 더 신기하죠? 암튼 그렇고요. 이제 대문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 주택은 대지 43평에 19평 면적의 세멘벽돌조로 1977년에 준공되었고 매매금액은 5,500만원인데요. 지금부터 살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매의 눈으로 자세히 보시면서 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해야 하나? 아님 리모델링이 나을라나? 근데 5,500이면 이게 싼 건가? 분석 좀 해줘 보시고요. 이 주택은 방 3개, 작은 거실, 아담 주방, 욕실 화장실 1개 구조인데 다락방이 있고 내실과는 분리된 이 방도 포함인데요. 리모델링을 한다면 벽을 터서 내실과 연결도 가능하겠죠. 주택이 위치한 토지 용도 지역은 건폐율 60%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주택의 매매가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토지의 매매가치곤 무지하게 싼 150만원의 평당가로 계산하여 주택의 철거비 보조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여 결정했고요. 이 주택은 할머님 한 분이 사시다가 연로하셔서 아드님이 모시는 바람에 비어있은 지 몇 주 되었다는 거 감안해서 봐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주택의 외내부 보시겠습니다.
철거 후 신축도 좋지만 리모델링하면 가성비 좋을 시내 주택입니다. 충주시 교현동 대가미공원과 노인복지회관에 근접해 위치하고요. 3m 포장도로에 접한 직사각 평지형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대지 43평에 77년 세면벽돌조 준공의 19평 구옥주택이 있습니다. 담장을 비롯한 주택 내외부 전체의 리모델링을 필요로 하고요. 평당 150만원을 토지가격으로 하여 철거비용 1,000만원을 감액한 주인분께서 꼭 받고자 희망하시는 매매금액은 5,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